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는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볼거리들로 가득해 송도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인 공원이다. 나이는 바쁜 스케줄을 끝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센트럴파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센트럴파크라고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뭔가 야경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친구랑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산책 좀 하려고 왔어요. 왜 하필 공원으로 오셨어요? 공원이요? 친구랑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맥주 딱 한 캔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려고 왔는데 대학생들한테 진짜 여기가 최고의 장소거든요. 공짜, 돈 없이 저희가 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분 언제 오신대요? 친구요? 친구 오기로 했는데? 잠시만요. 현서야! 언니! 앉아! 가가지고 서울서 비록 해는 졌지만 나이와 친구의 하루는 계속된다. 이게 바로 청춘인가 보다. 가자 가자. 근데 아무래도 나는 수학할 계획이 있고 남자친구는 휴학할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내 친구도 이번 남자친구가 유학을 가고 이제 우리는 미국 가야 되잖아. 미국 가고 그것도 여자친구 없죠? 맞아. 여자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거 뭐 하고 둘이 안 맞는 거야 일단은. 근데 또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더라고. 한 그치? 500일 넘었어. 그치?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휴학하는 걸 미룰 수도 없는 거고. 맞아. 그래서 나도 내 커리어가 있고 내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 시기니까. 그치. 이사 학번인데요? 이제 이럴 시기야. 그러시구나. 이사 학번이다. 씁쓸하네. 그거 뭐야? 여기 진짜 잘 꾸며놨네. 여기 커플 좋으면 짱이다. 너 나중에 남자친구랑 와. 언니 근데 좀 배고프지 않아? 나 송출 끝나가가지고 지금 그치? 완전 배고파. 저 사실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저기 편의점 갈까? 가자. 나 진짜 나 자주 가는 곳 있거든. 여기 사가지고 가자. 좋아. 편의점으로 향하는 그녀들의 발걸음이 아주 신나 보인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신나게 웃으며 음식을 고른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많이 와본 듯 나이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인다. 너 호들호들한 거 아니면 그냥 장인이다.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가 봐요. 한강 가서 남자친구랑 먹었지. 되게 낭만 있으시네요. 저요? 네. 여기서 원래 한강에서 먹어야 되는데 김치 보면서 먹는 거죠. 저희가 또 20대인데 낭만 빼고 뭐가 있나요? 낭만이고 청춘이고 다한 거죠. 그럼요. 연애도 다 낭만이죠. 아, 진짜 나 휴학하면 남자친구 어떡하냐. 근데 너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돼. 나 남자친구 없어. 엄청 맛있는 냄새다. 맛있어.
생긴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지? 나 미친 사올게. 오늘 내 취향 알지? 알아. 사올게. 척하면 척이다. 둘이 센트럴파크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언니가 여기 가까이 살기도 하고 저도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밤에나 뭐 심심할 때 언니 불러서 여기서 산책 되게 자주 해요. 그리고 맥주 한잔 하고. 맥주 사왔어. 센스 있구만. 그치. 항상 어떠려? 항상 킵해놨던 걸로 주세요. 이거지. 아직 시간도 짜고 있어. 나 그 기업이랑 프로젝트 하는 거 할까 말까 고민 중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거 수학도 들어야 되잖아. 아 맞아. 이거 계절학기 진짜 열려야 돼. 계절학기가 열려야 되는데. 계절학기 열려야 우리 졸업을 촛불이라도 제때 하려면. 아 복수성공 괜히 했나? 아니야. 내 취업을 위해서라면 수성공이 맞아.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이야기를 나눈다. 천방지축 학생처럼 대화하던 두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인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게 영락 없는 사회 초년생들의 모습이다. 고민과 관계없이 싹 비었다. 언니 인생이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 나 대학만 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 지금부터 자소서 준비하랴, 취업 준비하랴, 면접 준비하랴. 아니 그거 다 언제 해 진짜. 근데 좀 막막하다. 아 근데 이게 고학년의 삶 아닐까? 그런가 봐. 해야지 또. 다 하게 돼 있어. 송도의 아름다운 야경은 물론이며 맛있는 라면과 함께 나이와 친구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 매일매일이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나이는 오늘 센트럴파크에서 마주하는 밤하늘의 풍경, 따뜻한 라면 한 그릇으로 다시 내일을 힘차게 살 힘을 얻었다.